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폐기능 검사의 이해와 해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스피로메트리, 또 브론키알 체링 테스트,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 DLCO, 그리고 피크플로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로메트리 검사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뺏듯이 한번 세게 불어보세요. 잘하시네요. 계속 들어보시면 조금 있다가 요 대롱 입에 물고 편안하게 숨 쉬다가 늘어마시라고 크게 들어마시고 세게 불려 흠껏 세게 부시면 되는데, 최대한 들어마신과 동시에 제가 신호를 드리면 힘차게 폭발하듯이 한 번에 쭉 이어서 끝까지. 제가 다시 들어마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들어 마셨다가 불러보세요. 내뱉을 수 있는 모든 공기를 내뱉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륨을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하고 FVC라고도 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고 이런 타이달 볼륨이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숨을 쉬다가 한숨에 쭉 들어마시고 확 뿌려요. 길게 길게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조금 더 가만히 가만히 그대로 거의 다 왔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배심만 꽉 쥐고 있어요. 2초, 1초, 0초 들어마시고 깊게 잘했어요. 잘하시네요. 최대한 들어맞았다가 최대한 내뱉고 괜찮으세요? 포스트하게 했으니까 네, FVC라고 해주시죠.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숨 잡으세요. 이런 것들이 내쉬고 재현되는지 내쉬고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마시고 빨리 원더 검사를 또확 뿌려요. 길게 그대로 끝까지 들이마시고 그대로 최대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대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그대로 배심만 꽉 쥐고 계셔요. 그대로 2초 내 그대로 1초 그대로 0초 그대로 내 그대로 쭉 들어마셔요. 깊게 잘했어요.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뱉고 나서도 남아있는 볼륨, expiratory residual 볼륨, 또 들이마시고 나서도 좀더 들이마시는 여력이 되는 inspiratory residual 볼륨, 또 통상적으로 내뱉고 나서 남아있는 전체 공기의 양을 FRC라고 합니다. 그리고 residual 볼륨과 vital capacity를 모두 합친 전체 폐의 그런 용적을 토탈러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FRC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내뱉는 양 정도로 내뱉고 나서 남아있는 렁의 볼륨이 되겠는데, 렁은 뭔가 자꾸 짜부라들려는 그런 일라스틱 리코일이 있고, 체스트 월은 이렇게 자꾸 익스펜전 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딱 이렇게 균형을 이룬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약간 내뱉고 했을 때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균형이 맞아서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폐에 남아있는 그런 볼륨을 FRC, Functional Residual 볼륨이라고 합니다. 폐기능 검사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지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이렇게 결과지인데요. 결과지를 보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겠지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FVC분의 FVN의 비율을 봐서 obstruction이 있는지 없는지, 또 obstruction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를 FEV1 수치를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restriction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FVC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시간 축이 되겠고 이게 볼륨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환자에게 내뱉으라고 하면 엄청 빠르게 내뱉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남아있는 공기들을 내뱉게 됩니다. 실제로 6초 이상 다 내뱉게 되면은, 대략 한 5리터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1초 만에 폭발하듯이 불어내기 때문에 1초 만에 4리터 정도 되는, 많은 80% 정도 되는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뱉을 수 있는 공기 분해에 1초 만에 뱉을 수 있는 공기 비율이 70% 이상이면 저희가 obstruction이 없다라고 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obstruction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쪽이 X축이 볼륨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쭉 내뱉어서 이게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그 5리터 정도까지 내뱉는 그 시간이 6초가 되겠고, 이만큼은 4리터 정도를 내뱉는데 걸린 시간 1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도의 개념입니다. 후 내뱉었을 때 얼마나 플로우가 빠른가 하는 것인데, 리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1초라는 그 시간 내에서도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엄청 빠르게 공기가 나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겠고, 그 1초 이후에는 그 플로우 레이트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크 플로우 레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 거의 10.29리터 퍼 세크의 피크 플로우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크 플로우가 낮을수록 FEV1도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FEV1을 이제 반영하는 수치로 피크 플로우를 보기도 합니다. 에어웨이가 이렇게 넓은 사람들은 1초 만에 많은 볼륨을 다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리터 정도 되는 이렇게 발트 커패시티 중에서 대부분을 1초 만에 다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있어서 이렇게 에어웨이가 좁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준다면은 많은 볼륨을 내뱉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1초라는 길은 짧은 시간 내에는 뱉어낼 수 있는 공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FVC분의 FEV1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트럭션 있는 사람들은 FVC분의 전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공기량 중에서 1초 안에 내뱉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70% 정도로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실 때, 지금 말씀드린 FVC분의 FEV1의 비율을 봐서 70% 미만인 경우에는 업스트럭션이 있는 것이고, 그 업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심한가는 FEV1 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리스트릭션이 있냐 없냐는 FVC의 그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의 남자고 1년 전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고, 최근에 숨이 좀더찬 증상이 있었고, 헤비 스모커입니다. 사진상에서도 엠피세마가 있어서 뭔가 COPD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PFT와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리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베타2 아고니스트 벤톨린을 이렇게 투여한 다음에 흡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PFT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 6초 동안 이 정도 볼륨을 내뱉었는데 반해서 1초 동안에는 2리터 정도밖에 내뱉지 못해서 그 비율이 대략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업스트럭션이 상당히 있고 피크 플로우도 정상 수치가 8리터 퍼 세크 정도 돼야 되는데 4리터 퍼 세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화면 프리에서 브론코 딜레이터를 넣기 전에 그 비율이 47%, 즉70% 미만이기 때문에 업스트럭션 있고 또 FEV1이 69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모더레이트한 에어웨이 업스트럭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에어웨이 업스트럭션이 브론코 딜레이터에서 좀 호전이 될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를 시행을 할 수. 벤톨린 베타2 아고니스트를 환자가 잘 흡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숨 들어가시면 쭉 들어가셔서 참으시면 돼요. 아, 울고요. 한숨 쉬듯이 후 내쉬어 보세요. 후. 들어마셔. 그대로 참고 5초, 가만히 4초, 그대로 3초, 그대로 2초, 괜찮아요. 2초, 그대로 1초, 그대로 0초, 그대로 조금 더 내쉬고. 괜찮으세요? 10초 참아야 되는데 잘하셔서 후 내쉬어요, 후. 길게 그대로 들이마셔요. 길게 그대로 10초. 그대로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0초 되시고 다해서 이런 식으로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이것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식이라든지 또는 기관지 과민성 등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를 해본 후에 결과를 보시면 이 비율도 뭐 비슷하고 FEV 조금 호전이 되긴 했지만 4%고 80ml 정도밖에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그 브론코 딜레이터 리스판스가 있는 그 기준이 FEV1 절대적인 수치가 200ml 이상 그리고 그 비율이 12% 이상 증가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지 못해서 이 환자는 업덕션이 있고 브론코 딜레이터 리스판스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COPD 합당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그 PFT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서 전체 다 내뱉었을 때는 이와 같이 4리터 정도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어서 FVC가 4리터 정도 되겠고 1초 만에는 에어웨이 업덕션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리터 정도밖에 내뱉지 못해서 FVC분의 FEV1 비율이 50% 정도로 에어웨이 업스트럭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었고 이 그래프에서도 전체적인 4리터 정도 되는 거에서 1리터, 1초 만에 내뱉는 것은 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 플로미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런 병동이나 집에서 하는 테크 플로미터가 FEV1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기능을 이렇게 팔로우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에어웨이 업스트럭션이 생기고 또 익스플로이티드 플로어 림피테이션이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 머슬이 수축을 하여서 에어웨이를 이렇게 꽉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것도 있을 테고 오랫동안 염증이 반복되면서 에어웨이 리모델링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있어서 또 가래가 있어서 또 이와 같은 에어 업스트럭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엠피세마 등의 어떤 실질의 문제가 생기면서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특히 에어웨이가 얼리 컬랩스 되는 걸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짜부라지면서 렁이 에어웨이가 얼리 컬랩스가 되면서 에어웨이의 어떤 업스트럭션, 익스플로레이티드 플로어 리미테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FVC분 FEV1이 47%로 업스트럭션이 있고 FEV1 69%로 모더레이트한 업스트럭션이 있겠고 피크 플로미터가 4.35리터 퍼 세크로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겠고 병동에서 쓰는 이런 피크 플로미터는 리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는 곱하기 60을 하여야지 이런 것들을 환산하여서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천식이라고는 들었지만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수술 전에 어떤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있는지 수술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폐기능 검사를 했던 환자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FVC분의 FEV1 비율이 46%로 업스트럭션이 있고 또 FEV1 비율 수치 자체도 56%로 낮아서 어떤 마니톨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부적당하여서 브론코 딜레이터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론코 딜레이터를 뿌리고 이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FVC분의 FEV1이 52%로 약간 향상이 되었고 FEV1 수치가 1.17에서 1.4리터로 증가하였고 그 비율이 19%로 증가하여서 절대적인 수치가 230ml 증가하였고 또 19% 증가하여서 이 환자는 브론코 딜레이터의 반응이 있는 걸로 나왔고 아마도 천식이 있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았었던 환자 같고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엔드를 써야 되는지 200ml 이상이 되고 또 12% 이상이 되어야지 양성으로 되는지 양성으로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폐활량이 상당히 커서 5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 200ml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환자 전체 폐에서의 그런 비율은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l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브론코 딜레이터 리스판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는 폐 볼륨이 워낙 작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2리터에서 120ml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1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밖에 변하지 않아도 퍼센테이지는 또 12%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뭔가 브론코딜레이터 리스폰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다 만족하는 경우에 양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20대부터 알러지 라이나이트가 있었고 천식이라고 들었으나 다만은 뭐 먹는 약만 좀 복용을 했었고 기침을 많이 하고 또 감기가 들거나 천식 등 증상이 찬 공기가 들어오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천식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겠고 PFT를 해봤는데 이와 같이 FVC는 FEV는 77%, FEV는 96%, FVC는 92%로 현재는 검사는 괜찮습니다만 천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챌린지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챌린지 테스트하는 그런 약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마니토를 이용하여서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서 메타콜린을 분비하여서 이렇게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인다이렉트한 방법과 메타콜린 자체를 흡입하여서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는 다이렉트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니토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쭉 마니토를 흡인을 하여서 점점 고농도가 되어가고 어떤 기관지의 과민성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극을 하더라도 FEV1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과민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농도에서 원래 베이스라인보다 15% 정도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었고 감소한 다음에 벤톨린, 브론코딜레이터를 뿌렸을 때 다시 폐기능이 회복하는 걸볼 수가 있어서 이 환자는 기관지 과민성이 있구나. 즉 자극을 하면 자극한 대로 기관을 수축을 하고 또 브론코딜레이터를 넣어주면 넣어준 대로 다시 또 기관지가 이완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브론코딜레이터 리스폰스가 있다. 기관지 과민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캡슐을 넣고 터트리면 이 분말에 마니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런 마니톨을 흡인을 하게 됩니다. 흡입을 하고 기다렸다가 폐기능 검사를 해서 FEV는 어떤가 확인을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베이스라인보다 15%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한다면 그 검사를 중단하고 브론코딜레이터를 넣어서 이와 같이 넣어서 기관지 수축이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됩니다. 이와 같이 베이스라인을 100으로 봤을 때15% 이상 감소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감소라면 얼른 브론코딜레이터 넣어서 회복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니톨로 해서 15%인데 메타콜린으로 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65세 남자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한달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고 흡연력이 좀 있습니다만은 금연한 지도 꽤 됐습니다. 환자가 렁이 약간 이렇게 파이브로틱한 것들을 좀볼 수가 있고 아래에 ILD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 환자가 머슬이 거의 없어서 팩도 거의 없고 해서 상당히 카케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폐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FVC분의 FEV1 비율이 98%로 뭐이 비율은 괜찮았습니다만은 FVC와 FEV1이 다 감소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시간을 오래 주더라도 2리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거의 1초 동안 부른 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VC분의 FEV1 비율이 뭐 거의 100%에 가깝고 여기서 FEV1이 떨어진 거는 아마도 FVC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렁이 리스트릭티브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환자의 머슬이나 여러 가지 전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태열량 자체가 워낙 낮은 환자고, 반면에 에어웨이는 어브스트럭션은 전혀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정상이고, FVC가 워낙 낮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트릭트 패턴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DLC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시 산소가 얼마나 카필러리까지 잘 녹아 들어가냐 하는 것인데, 알베올라가 파이브로틱해졌다거나 또는 엠피세마가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 공기가 산소가 흡수가 잘 되지가 않을 것이고, 또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잘 들어온 산소가 혈관 안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기에는 도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산화 탄소를 이용하여서 디퓨전 커패시티를 측정을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만 보통 숨을 쉬시다가 제가 들어 마시라면 들어 마시고 내쉬라면 뱉어내실 건데 어쨌든 뱃속에 있는 공기를 몽땅 뱉어내실 거예요. 뱃속에 있는 공기가 다 뱉어있을 때쯤 다시 들어 마시라고 할 거고요. 그때 단숨에 최대한 들어 마신과 동시에 10초를 참을 거예요. 10초 뒤에 제가 다시 불라고 하면 한 번에 쭉 이어서 불어내실 거예요. 중간중간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거예요. 10초간 일산화탄소 들이마시고, 그 다음 내뱉어서 얼마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편안하게만 네, 잘하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불어내세요. 끝까지 불어요. 쭉 들어 마세요. 최대한 빨리 크게 참고 참아야 돼요. 참고 그대로 네 그대로 자 불어요. 훅쭉 들이마시고 끝까지 디퓨전 낼수 있도록 잘했어요. 시간을 주고 내뱉고 맞습니다. 내뱉은 것을 괜찮은데요? 이제 디텍션을 해서 얼마나 잘 디퓨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죠. 편안하게 숨을 쉬다가 뱃속에 있는 공기를 쭉 뱉어내셨고요. 그때 다 뱉어내신 상태에서 계속 유도를 하다가 믹스캣을 넣어주면서 흡입을 시키셨어요. 그 뒤로 10초 동안 최대한 들어 마신 상태에서 10초 동안 반응을 시켰고 그 뒤로 이제 10초 뒤에 쭉 불어내고 해서 쭉 불어낸 후에 쭉 불어내면서 중간에 사강 데드스페이스 공기는 버리고요. 그 후반부에서 이제 공기가 일정하게 잘 부러진 데에서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뱉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데드스페이스, 즉 알베올라까지 가지 않았었던 그런 공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버리고 실제로 알베올라까지 가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어느 정도 한 공기가 나오게 되겠고, 들이마신 게 100이라고 했을 때 70이 나온 사람이 있고 30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70이 나왔다는 것은 30밖에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30이 나왔다고 하면 70이 흡수된 거기 때문에 앞에 환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받을 수가 있겠고, 좀더 자세히 보시면 DLCO가 정상 프리딕티브 밸류에 비해서 76%,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면 72%, 또 벤틸레이션 에어리어로 나누면 8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로 하는 거가 되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 헤모글로빈 8인 사람이 검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수혈하거나 여러 가지 교정을 해서 정상화시켰다라고 한다면, 헤모글로빈은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정해주는 값이 되겠고, 벤틸레이션 에어리어로 나누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DLCO가 정상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폐를 절제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폐가 반쪽밖에 남아있지가 않은 거겠죠?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폐의 단일 면적당의 DLCO는 정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DLCO 검사라면 50점이 나올 거지만 거기다가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분의 1을 나눠주면 100%로 환산이 된 그런 개념입니다. 즉, 단일 면적당의 DLCO가 어떤가를 보는 거가 되겠고, 어떤 중증도는 이와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레지듀얼 볼륨을 이렇게 측정을 레지듀얼 볼륨까지 포함한 토탈 런 커패시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디 플래티스모 그래피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 이걸 측정하면 레지듀얼 볼륨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 레지듀얼 볼륨을 측정하면은 이 환자가 전체 폐 용적 중에서 얼마나 레지듀얼 볼륨이 차지하는가를 확인하고, 이런 레지듀얼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뭔가 산소라든지 공기가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옵스트럭션 때문에 에어웨이가 막히면서 나가지 못한 공기가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폐는 하이퍼 인플레이트 되고 커지고 전체 폐 용량은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호흡할 때 사용하는 바이탈 커패시티는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어서, 레지듀얼이 늘어나면은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PFT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VC분의 FEV1 비율입니다. 그래서 70% 미만이면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는 FEV1 비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론코 딜레이터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봤을 때 FEV1의 비율, 수치가 200ml 이상 증가되고, 또 12%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브론코딜레이터 리스판스가 있고, 뭔가 천식 가능성을 좀더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니톨 챌린지 테스트를 통해서 베이스라인보다 15% 이상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양성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도 기관지의 과민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DLCO는 IPF와 같은 ILD라든지 또는 엠피세마가 심한 환자들에서 렁 파렌카임의 데미지가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앞으로 예후가 어떤가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수치가 나왔을 때 이런 DLCO에 영향을 줄수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에 대해서 좀 보정을 할수 있다는 것들, 또 벤틸레이션 에어리어로 나누면서 단위 면적당의 어떤 DLCO 값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60을 곱하면 병동에서 사용하는 피크플로우미터의 단위와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